안녕하세요, 맘미기입니다. 냥코대 준중 들어왔습니다. 오늘은 데몬 스튜디오. 물음표가 엄청 많네요. 할리우드 제국 개겠죠? 그러면은 아닌데? 배경이 전혀 좀비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? 멍뭉이풀을 정비하고 있는 거 같아서 걔 맞는 것 같긴 한데. 멍뭉이풀 어디까지 오니? 어이구, 끝까지 다 지나가네. 약간 큰일 났는데요? 맞네? 할리우드 제국 맞네? 무사시네? 아, 그럼 영호기로 맞고 뭐 이렇게 하면 되죠? 하면 되지 뭐. 일단 우리가 좀비 킬러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인가? 징그러운 놈들 들어오고요. 안 멈추고요. 아, 이게 원범이라 가지고 안으로 쏙쏙 들어오니까 그냥 너무 신나고. 얘, 무사시 너 배율을 얼마나 먹었길래 한방 맞으니까 달탄형이 화가 났냐? 좀딴 놈한테 맞았었나? 그 전에? 대포 날아와요. 전멸이구나. 돈이 없고요. 아, 요거 좀 들어오고 뭐 들어오니까 그냥 무사시 상대하듯이 덱을 짜보죠. 캐논포는 안 되고 천사포. 그다음에 좀비. 하면 생각나는 게 옛날에는 아주 극초반엔 포세이도라군이었고, 그 다음에는 그란돈이었지만, 좀비 하면 생각나는 게 요새는 베가죠, 베가. 아, 이렇게 스트리트 파이터 자꾸 쓰고 싶지? 내 맴이지 뭐. 초반에 좀비를 잡아야 할 만한 일단의 이유가 없죠. 좀비 공격 무효화하는 장기푸도 있고. 아, 너무 좋은데? 좋아 좋아 그냥. 아, 그리고 쌍벽이 필요할 것 같은 게 아니라 파동 날아오네. 밀지만 않으면 되는데. 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. 중간중간에 문화단지 보내준다든지. 귀찮으니까 영호기로 막. 아, 편안. 그 다음에 요게 냥콤보를 써야죠, 위에는. 그 다음에 누가 좋을까? 좀비는 다 막았고, 이미. 파동 무시하는 애들 좀 넣어줄까요? 아, 파동 무시하면 그 커플 있다. 파동 무시 커플. 파동 개무시 커플. 이거 뭐가 검색이 됐길래 이렇게 된 거야? 파동 스톤 말고. 파동 개무시 커플 있죠? 아처, 미토 사쿠라에. 자, 이렇게 가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. 미토 사쿠라는 좀비 맷집도 있고 뭐. 완벽하네. 스트리트 파이터랑 페이트 콜라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영호기는 빠졌지만 사실 영호기 개사기잖아. 그게 없어도 돼요, 반에서. 영호기가 딱히 뭐 엄청 활약할 것 같지 않아. 사실 영호기를 빼려고 뺀게 아니고요. 난콤보 넣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빠졌네요. 자연스럽고. 누가 좋을까요? 배가 일단. 아이고, 왜. 대포가 왜 이제 터져?
띵 소리에 영롱한 소리 났고요. 혹시 돈 두 배로 벌려면 따봉이고, 그런 거 없어도 따봉이고. 한 방에 죽어버리네. 그건 좀 오반데. 아 이거 너무 민다. 배가는 죽었다. 배가 넌 죽었다. 배가가 있어야지 좀 전방위로 공격을 해줘가지고 넘어가는 놈도 잡아주고 그러는데. 일단 좀 미래를 도모해봅시다. 상태 안 좋으니까. 이거 다 죽었거든요 얘네들은. 이 커플 빼고. 훌륭한 커플이죠. 바이바이 배가. 어 배가 싹 사라져가지고 피하는 줄 알았네. 그런 스킬이 있을 리가 없죠. 근데 대포 타이밍 요 사이에 좀 많이 펼 수 있겠는데요. 어? 내가 보다 아초가 먼저 터졌어? 아이고야 뭐 하늘로 장성국 아주 레퀴엄 한번 제대로 불러드렸고 조금 기다렸다가 통과하는 장기포 뽑읍시다. 요거 쏴줘야 되나? 전방이니까 상관없겠죠? 방패 안 띄우니? 방패 안 띄우네 얘. 그냥 이 악물고 버티는데? 방패 안 띄우면 너 죽어 금방. 이 악물고 버텨서 깜짝 놀랐고요. 야 이게 저 사쿠라 너무 사기인데? 사쿠라 혼자 게임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죠? 사쿠라가 나네. 베가랑 사쿠라가 나있다. 장기푸는 방패 초반에 방패 뜨면은 진짜 개사기 느낌이 나는데 즉 아까 그렇게 쳐맞고 있으면은 그냥 살살 녹죠 살살. 자 또 파동 무시 커플 나가서 개무시 좀 해주시고요. 저거 지나가면은 배가로 힘을 좀 줍시다. 근데 대포는 안 쓰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. 생각해보니까 대포가 데미지 20%인데 무사시를 죽이기 위해서도 대포를 쏴야지. 왜 안 쏘고 있어 그냥. 띵 영롱하게 끝났고 또 밀고 들어가다가 배가만 죽을 그런 운명인데 의외로 아처가 먼저 죽었고요. 아초가 무사시보다 길텐데 왜 기어들어가서 죽었지? 야, 무사시 죽은 줄 알았네 띵소리 나서. 아초랑 헤어지고 베가랑 사귀기로 했다고 합니다. 둘이 호흡이 잘 맞네요. 다른 콜라보인데 아주 호흡이 잘 맞아. 대포도 견디고. 어, 역시 배가야. 배가는 항상 옳다. 삼속성 엄강에다가 어, 전방위에다 뭐 그냥 쩔어줍니다. 아, 나의 눈은 틀리지 않았어. 왠지 개쩔 것 같았는데 물론 이펙트만 보고 한 생각이에요. 미토사쿠라는 새끼를 깠고요. 저글링이죠. 일란성 쌍둥이 둘이서 성을 부셔주면 끝나는 거죠. 아 내가 이제 좀비대왕 좋은 캐릭터가 엄청 많네. 미토사쿠라 그란돈 베가 이렇게 3탑 하면 되겠다. 그 정도는 믿을만해. 장기푸는 이게 안정성이 떨어져서 방패만 뜨면 쩌는데 첫 타에 방패만 뜨면 그 다음부터 2인분 하거든요. 근데 아까처럼 개쳐맞으면 뭐 답이 없죠. 어쨌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